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분노하고 또 굉장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 설마 이런 짓까지는 안 하겠지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했고, 더 강력히 투쟁하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고 서 있는데, 범야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놈들이 아예 민주당, 제1야당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아주 노골화한, 혐의도 없는데 악마화시켜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치욕적인 날입니다. 내일 민주당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수천 명 모여서 항의 규탄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2월 5일 날, 2월 4일 날, 30만 명이 길거리에 나와서 윤석열 정권에 강력 규탄했던 것처럼 2월 18일 날 있는 이번 토요일입니다. 전국 집중 집회 때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만약 당 차원이 어렵다면 전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해서 촛불 시민들과 함께 제1야당을 말살하고 이재명 대표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걸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연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정말 옛날 표현대로 박살내고 분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오늘 안진걸 TV, 우이종 TV, 인사이트 TV, 임센 TV 공동 방송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사실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모르고 그놈들 또 그렇게 함부로는 안할것 같아서 좀더 시간을 끌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대장동 이슈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성남 FC는 뭐 무죄가 확실하니까요. 다음 성남 FC에서 이재명 대표 아, 성남시장 전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실제 지금 성남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우리 박영기 노무사님, 그리고, 대선 전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에서 5천,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5,503억, 나아가 기부천회까지 하면 1조 원 안팎의 공익안수라는 건 정말 단군 여섯 일의 최대 공익안수 사업이다라고 지지선언하고 분석을 했던 김용춘 감정평가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두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뭐 오늘 탕디 PD님 박수도 우렁차고 또 저희 스튜디오에는 예전에 이명박 정권의 불법 민간 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님도 김영춘 평가사님과 박영기 노무사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연대의 시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분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자, 박영기 노무사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에서 이제 77년부터 7살 때부터 살았습니다. 현재는 그 성남 태평역 1번 출구에서 노모빈 사람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기 예, 노무사입니다. 우리 안진걸 TV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 지금 이 대장동의 진실, 그리고 성남에, 성남시장으로서 굉장히 성공한 그 시장이었거든요. 그 사업의 일환이 또이 대장동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적반하장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뭐 씌웠는데, 이 부분 어쩜 오늘장 파헤쳐가지고, 오늘의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이렇게 밝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찐 성남 시민, 성남의 정치까지 바꾸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선량한 민주시민입니다. 저는 이분과 참여연대에 대해서 오랫동안 또 함께 활동을 했는데, 전국 노무사회 회장까지 역임한 노동 전문가이자 또 노동 전중 정책가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민주시민이 아시죠? 박영기 노무사님,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박영기 TV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 좀 제대로 활성화 안 네.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활성화할 때 많이 찾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재산 관련된 모든 그런 가치를 평가하고 우리 국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전문가 김용준 감정평가사님, 뜻 있는 참 하남 시민이시죠. 자, 평가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하남 시민이자 또 감정평가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제가 조금 피곤해 보일 겁니다. 아이고,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어제 오늘 골골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이종 TV 하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제가 좀 피곤해 보이다 용서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임생 TV도 공동 방송하니까 임생 교수님 안 보이냐. 임생 교수님은 또 TV 조선에 나가서
나쁜 놈들하고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세은 교수님은 TV조선에서 지금 맹활약하고 계시다. 네, 오늘 안 계시지만 워낙 중요한 방송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안진걸TV, 유종TV, 인사이트TV, 임세은TV는 공동방송을 많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박연기TV도 잘 되면 네, 같이 감사합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임세은 교수님이 만약에 TV조선 끝나면 이쪽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축하해야 될 일이, 인사이트TV가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 임세은TV는 네. 부럽네요. 지난주에, 이번주에 서울의 소리 허니 라이브에 나가가지고 저랑 같이 1,000명 돌파했고요, 구독자. 그다음에 인사이트 꾸준히 열심히 하는 인사이트TV는 5,000명 돌파했습니다. MZNTV 1,000명 돌파, 그다음에 인사이트TV 5,000명 돌파, 그리고 안진걸TV도 곧 있으면 이제 8만 명을 돌파합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 돌파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오마이TV가 140만을 돌파했고, 서울의 소리하고 매불쇼가 지금 99만 5천 명쯤인데, 둘다 올해 이번 주 안에는 100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진보 개혁 또 상식과 최소한의 정의에 기반한 채널들이 100만, 200만이 쭉쭉 돼갈수록 여러분들 많이 모아주십시오. 자, 먼저 박연기 네. 노무사님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구속영장 청구의 논리도 너무 엉망이던데 배임액으로 완전히 뻥튀기 하고 사실상 그 사건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검찰이 무슨 조작을 하냐 그랬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조작입니다. 배임액을 조작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하고 3부가 이렇게 오늘 사전 구속영장 이렇게 청구를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본인, 그러니까 검찰이라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존중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예전 경기도지사 선거 때이 세장동 그 공공환수 금액이 그러니까 5,503억 원이라는 이 부분을 이제 선거 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허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소를 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허위 아니다. 5,503억 원 공공환수된 거 맞다, 대장동. 이렇게 2020년 7월 17일 판결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이 기소하면서의 공소 사실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뺐습니다. 그 공공환수한 거에 이제 제1공원 조성비라고 있어요. 여기가 옛날 이제 공단이었습니다. 제1공단. 성남의 최초의 공단 공장이 있던 곳인데 거기 옛날에는 이제 구정점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단대 오골입니다. 그 앞에 지금 공원이 잘 조성돼 있어요. 지하 주차장도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그 대장동 개발 그 대장동 그 지구 거기하고는 상관없이 한 10km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뭐 기부 체납이 아닙니다. 온전히 성남시가 돈 들여서 개발해야 될 곳을 이 대장동 이익으로 개발한 거거든요. 그게 2,761억 정도 돼요. 2,700억 정도 되는 거를 빼버렸습니다. 이게 성남시가 환수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이. 그다음에 북측 터널 공사비라고 그래서 그 대장동하고 그 판교를 연결하는 터널 공사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대장동 사업지구 내에는 아니어서 성남의 그 사업 도시개발 계획에 있던 공사예요. 이것도 그쪽 그 대장동 사업 그쪽에서 이제 부담하게 해서 합계 금액이 3,681억 정도가 사실은 공공환수된 거다. 그다음에 검찰도 인정한 1,830억 이렇게 포함하면 대략 한 5,503억이 공공환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걸 다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1,830억만 환수됐다. 그래서 전체 한 70%인 한 6,700억 정도가 환수돼야 되는데 그거에 뭐 절반도 안 되죠. 3분의 1밖에 안 되는 1,800억밖에 안 했으니 배임죄다. 뭐 이제 이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법원 가면 이거 인정 그대로 될 거거든요. 5,503억. 그러면 뭐 사실은 그리고 배임 자체도 성립이 안 되고요. 이 금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실은 이거 원래 공공개발하려고 했던 거. 그 국민의힘 그 당시 그때 새누리였나? 뭐이 CA에서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 지금 LH 그 이재동 사장 보고 그 공공부문 다 손떼라. 다 민간이 이익 낼수 있으면 그 부분은 LH 하지 마라 해서 공공개발 못하게 돼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게 공공 민간 같이 개발하게
한 거거든요. 이게 원죄는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데 그 죄를 다이 사실은 이한 5,503억이나 되는 공공환수를 하면서까지 노력한 이재명 시장에게 뒤집어 씌우는 정말 후한무치하고 제가 보기엔 이건 적반하장에 저뭐 어떻게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 밤잠을 못 자고 막 제가 보기에는 치가 떨릴 것 같아요. 이게 상을 줘야 할 상을 이 사전구속영장 막 감옥 보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니 이거는 정말 제대로 알면 알수록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오늘의 그이 사전구속영장은 검찰 역사의 치욕의 날로 반드시 기록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같은 시민을 수백 명을 학살하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황당한 논리로 불기소하고 BBK 특검에 가서 윤석열이가 아예 이명박은 죄가 없다라고 발표한 것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조작입니다. 5,503억은 대법원에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기부채납 실제로 받아가면 1조 원 안팎이 됩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그 5,503억에서 지금 3천억 얼마를 쏙 빼가지고 마치 6천억대 배임이 발생으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5,503억이 다 인정되면 그만큼 배임액이 줄어들겠죠. 한 천억 정도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아예 6천억대 배임 발생한 것처럼 숫자 조작을 한 것이고요. 명백히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나 이 사건 유심히 아는 사람 다 아는 조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배임액 천억이라는 것도 결국은 완전히 이재명한테 신이 되기를 강요하는 겁니다.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상승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고 그 올라간 것을 예상 다 해서 70%를 가져가는 거로 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70%를 딱 성남시가. 근데 만약에 손해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70%를 가져가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사업을 했더니 천억이라는 손해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70% 이익을 가져가기로 배당했다면 성남시가 700억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업자들에게요. 이런 엉터리 계약은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라는 게 지금도 침체기여서 막 엄청 떨어진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눈으로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혹시 나중에 저놈들이 돈을 떼돈을 벌지 완전히 망할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찌했던 5,503억이라도 무조건 먼저 받아내자.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정말 신의 한 수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이 혈세로 써야 될지도 모르는 5,503억을, 아니, 실제로 혈세로 해야 될 돈을 개발업자한테 받아낸 거죠. 근데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가지고 그놈들도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게 이슈가 된 겁니다. 그 과정에 또 나쁜 짓도 하고 로비도 하고 돈도 막 벌고 다니면서. 그럼 그 나쁜 짓 하고 로비하고 돈 벌고 다닌 거 주로 국민의힘 계열. 정치검찰 계열들한테는 그런 짓을 그렇죠. 했잖아요. 수구 언론인들한테만. 그것만 조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비리 봐줬잖아요. 박영수랑 짜고. 그것부터 덮치면 되는 겁니다. 특검하면 되는 겁니다. 아, 열받아가지고. 자, 이 정도 하고. 자, 김영춘 평가사님께서는 대선 전에 정말 놀라웠어요. 감정평가사님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현안에 대해서 시국선언을 한 거거든요. 400명 가까운 분들이. 아유,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시국선언한 김에 대장동 사업은 이건 그동안 민간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엄청난 돈을 환수한 성공적 공약 사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마저 더 나은 대한민국, 더 좋은 대한민국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는 지지선언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벌써 1년 전쯤이잖아요. 그때 왜 하게 됐고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됐는지 한번 평가자님께서 다시 한번 쭉 이야기해 주십시오.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조금 미리 서둘러서 저희가 감정평가사 부동산 전문가로서 조금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좀 문제화하고 어떻게 자잘못을 이렇게 조금 따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너무 대선에 급박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지지선을 하면서 크게 이슈를 못 시킨 게 조금 많이 아쉬웠고, 저희들이 그때 그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은 지금 현행법상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 그 법률에 의하면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 이익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만 규정되어 있고, 분양 수입이라든가 건물분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현행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그때 당시 후보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개발 이익을 얼마나 좀더 환수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착안을 해가지고, 예전에 과거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을 하게 해주면서 1조 7천억이라는 공공기여를 환수를 한 사례가 네, 있거든요. 그것도 사전 그렇죠. 환수죠. 예, 네. 그거를 이제 뭐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게 역력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싹 무시해버리고, 이제 현행법에 벗어나서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 자체가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서 이제 좀 부동산을 하는 전문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개발 부담금의 어떤 잘된 것, 잘못된 것을 저희 감정평가사들이 검토를 하거든요. 검증 업무를 합니다. 네. 그런 이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지지선언을 하게 아, 됐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죠. 그리고 실제 지사는 내용문이 지금 기억나는데, 단군조선 이래리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 맞다. 부산 LCT만 해도 1조 원대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이 발생했는데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것도 좀 맞아. 예, 예. PD님 화면 하나 좀 띄워주세요. 아, 역시 예. 전문가답게 화면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역시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김용준 평가사님. 지금 오늘 이 내용, 이제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 온 국민이 아마 분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이 내용을 보면, 화면을 보시면은,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네. 발표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예. 여기에 개발부담금, 우리나라에서 진짜 현행법상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률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뿐입니다. 네. 여기에서 연간 약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개발 부담, 전국에서. 전국 다 전국, 합쳐서 예. 그리고 2015년도에 징수액이 1,730억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전국 단위에서 개발 부담금을 환수를 하는데, 단일 사업으로 성남시에서 거의 한 5천억 이상, 5,500억 가까운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는 것은 거의 한 3년, 5년치 정도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성과를 내는 게 이렇게 데이터 통계에서도 볼 수가 있고, 왜 개발 부담금을 선택하지 않았냐면은,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개발 부담금은 이익에서 20%에서 25%를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거예요. 그게 개발 부담금은. 그렇기 때문에 개발 비용을 빼고 개발 이익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개발 비용을 뻥튀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화면을 보면, 사례 3을 보면은, 이제 납부 의무자가 340억이라는 개발 비용이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해서 개발 이익이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자체장이 오케이 이래버리면 개발 부담금을 산정 부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는 그나마 부과권자가 다시 산정을 해버리니까 70억 정도, 참 270억이 개발, 참 70억이 개발 비용이더라. 그러니까 뻥튀기를 270억 정도 뻥튀겠다라는 게 밝혀진 거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납부 의무자는 비용을 뻥튀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일 이 개발 이익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사전에 미리 알았기 때문에, 또 전문가이시고 하기 때문에 개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환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한번더그 화면을 넘겨주시면은, 지금 아까 우리 그 노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원 조성비에 2,5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지하에 주차장을 200억 정도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그렇고.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살고 있는 동대입니다. 이주자 택지 지역인데요. 옆에 오른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10년째 저희 주민들이 LH에다가, 시에다가 얘기하는데, 공원 지하에 주차장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LH에서도 안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10년째 싸우고 있는데, 이걸 한 방에 그냥 끝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게 언론에서도 조용히 있고 이것을 편애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주주택지라는 것은 이사 온 사람들 말하는 거죠. 과거에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땅을 좀 싸게 이제 분양을 받아서 자기들이 1층에 상가, 그 다음에 2층, 3층은 주거용으로 이렇게 이제 본인이 살거나 임대해 주는데, 1층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차량 출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 땅만 팔고 가버리고 그냥 거기에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거든요. 예, 근데 예. 이재명 시장은 5,503억 주차장까지 아예 다 그렇죠. 바꿔놨다는 거죠. 공원 밑에다가 400면이나 예, 예. 되는. 그게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거든요. 예, 예. 예. 성남에서 지금 원도심 우리 수정중구의 주민들은 제가 이제 그 시장 주로 어디 살았죠, 노무사님? 저는 수정구. 수정구. 예, 관음동 살았는데. 구도심, 원도심 예, 예. 전문가네요. 원도, 예, 예. 예. 근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뭐 재개발하고 교통, 주차난 해결. 이게 굉장히 뭐 그러니까 원도심은 이렇게 다 산으로 돼 있는 곳을 깎아서 만든 거여서 굉장히 뭐 태평동 같은 데는 정말 고바입니다. 하여튼 주차 문제는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도 그래서 계속 그 이 개선하는데 그 이 차관점이 된 거죠.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원도심 공단도 공원으로 개발하고 그 지하도 주차장으로 사실 원도심의 딱 중심에 있습니다. 그 신흥동이거든요. 그 공원이 그 제1공단 그 부지가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다 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국힘의 그 개발 방식대로 민간 다 주면 민간이 이익 다 가져갑니다. 1조. 그렇죠. 원래 국민의힘이랑 국민의힘 예. 시장이랑 예. 시의원들이랑 예. 그 짓을 하려고 했잖아요. 예. 이명박이랑 결탁해가지고 그렇죠. 다. 예. 근데 예.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재명 시장을 이해 연우님을 만들면서 그나마 이렇게 공영 개발을 절반이라도 만든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 공단 그거 그냥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렇게 그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남아 있고 공원화도 안 됐을 거고 지하주차장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게 거의 2,700억으로 환수시킨 거거든요. 네. 이게 그게 다 시민의 이익이 된 건데. 이러면 상을 줘야죠. 근데 이게 그리고 보면 이제 뇌물죄는 없어요. 뇌물죄는 FC 성남 FC 관련해서 뇌물죄로 기소했는데 그건 뭐 처음 말씀하셨을 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뭐 이재명 시장이 지금 몇 년간 이렇게 판 겁니까? 수사하고. 근데 이재명 시장이 이와 관련해서는 이득 본 게 개인적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시민의 이익 5,503억만 있는 건데 이걸 배임으로 걸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 이제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뭐 이걸로 처벌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게 될 거고 아니면 국힘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하지 않으면 뭐 나머지는 다 감옥 간다. 일하면. 뭐 이런 이거 기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그 정말 그 이게 성남시장 하면서 수건 사업을 잘 알았어요. 이재명 시장님이. 주차난도 그렇고 뭐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 대장동 개발하면서 묶어서 결합 방식으로 해소한 거죠. 이거 그렇죠. 안 그러면 대장동만 좋아지죠. 판교만 좋아지죠. 네. 그게 아니라 그 어려운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익을 갖다가 공유시키는 어찌 보면 되게 모델이 되고 도시개발의 하나의 선진적인 기법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막 그 진짜 후한무치하게 막 이게 적반하장으로 엮어서 이게 범죄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사실 선거용이었는데 그 선거용을 이제 범죄로 만들려다 보니 사실은 검사나 검찰들이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그냥 뭐 네. 대통령이 뭐 시키니 하는 거겠지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시키는 거죠. 죽여라고 그냥 네. 죽여라. 그래서 이거 총선용이에요. 그냥 내년 그 4월 10일 총선까지 써먹을 용이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든 좀 의석도 확보해보겠다. 뭐 그 용이지 이거 가지고 아마 대법까지 가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길 뭐 검찰이 윤석열이 이길 수 없죠. 이재명 시장 털면 털어도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나 황당한 일이 지금 발생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부국을 끊고 있습니다. 최근에 난방비, 전기료,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정말 폭동을 일으키고 싶은 심정이고 맞습니다. 곽상도 무죄 판결, 김건희 철저히 비호하고 봐주기, 그리고 이재명만 죽이기. 이게 이제 검찰이나 지금 사법부까지 일부 결탁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사법반란인데 사법반란에 맞서서 민란을 일으켜서 이것들을 다 제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터져 나온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이 대장동 사건은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LCT하고 부산 LCT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다수 연루되었던 그거는 1조 원이 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민간 개발사가. 근데
지자체가 그것을 특혜를 주고 심지어는 세금으로 1,000억이 넘는 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인근에 뭐 도로라든지 이런 공익시설까지 해서요. 1,000억의 특혜를 주고 단한 푼도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배임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뭐 뇌물을 먹고 뭐 부당이득을 해도 다 당시 윤석열이나 한동훈 관련 정치검찰 수사했지만 다 봐주게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가 양평에서 분명히 개발부담금 20몇억 법에서 내랑했는데 그것을 몇 차례 장난질을 갖고 영원히 됐어요. 양평 군수가 당시 지금 국민의힘 군수인 김선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인. 윤석열하고 친구이고 폭탄이 먹고 다녔다고 지가 자랑하고 우리 윤석열 장모 일을 내가 다 잘해줬다. 다 가졌다. 그랬더니 윤석열 고맙다고 했다라고 유튜브에 고백까지 한 놈입니다. 근데 그 건에서도 결국 개발부담, 개발 이 하나도 환수 안 되고 하나도 우리가 받지 못했잖아요. 됐죠? 양평군이. 네. 근데 그것도 배임이 안 네. 되고 정말 민간 업자가 1조 원이 넘는 떼돈을 벌어가려고 하는 벌써 것을 그래도 절반 이상. 그것을 향후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500, 최소 5,503억을 어떻게든 환수해낸 사람은 배임으로 지금 건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예 민간업자한테 맡겨 특혜해 준 사람 다 봐주고 민간업자에 맡기면 안 된다. 어떻게든 공공이 환수해야 된다 해서 반관 반민이라는 일종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100% 환수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더 많은 환수하지 못한 것은 국민들께 미안하고 시민들께 미안한 일이고 그래서 시장님 이재명 시장도 그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그게 미안할 일인가요? 그냥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얘기합니다. 반대해서 못한 왜 건데. 미안하다 했냐면 당시 LH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상했었어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망이 있었어요. 근데 일 잘하는 우리 똑똑이 이재명 마저도 어쨌든 그 김만배 일당의 투기 수익을 최종적으로 다 완수를 못했구나. 실망하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사과를 한 거죠. 몇 번이나 위로의 마음을 드렸고. 근데 그건 형사처벌이 아니거든요. 잘하려고 했는데 더 잘하지 못한 문제를 예를 들면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네,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경기도 우왕시 백운밸리 개발 사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장동 개발 비슷한 시기예요. 예정식도 비슷했어요. 근데 여기는 사전 환수를 안 하고 개발이익 배당비를 5대 5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기준 개발이익이 403억 적자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의왕시가 여기서 50% 물어야 부담해야죠. 되는 예, 거예요. 부담해야죠. 적자니까. 적자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만약에 여기 우왕시장이 이재명이었다면, 그래, 여기 한, 나중에 많이 돈 벌지 않을까? 너희들도 많이 벌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행정청으로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한 1,000억, 먼저 우리 우왕시에 내자. 1,000억 내고 가자. 그래서 우왕시는 지금 50%니 200억을 세금을 무는 게 아니라, 1,000억이라는 시민 이익을 얻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칭찬받을 일이니까요. 이게 참 도시 그 개발에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가 이제 사실은 다 이렇게 하도록. 근데 사실은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부동산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이거 하면은 받겠어요. 뭐 사전 뭐 확정 이익으로 뭐 4,600억 하자. 안 한다고 공사 안 한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공산당 소리 가면서 그렇죠. 씨알도 안 먹힌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나쁜 놈이다. 심지어는 차마 방송에서 할수 없는 약간 엑스트라 같은 새끼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5,503억을 그러니까 뜯어내버린 거 아닌가 그렇죠. 쉽게 말해서 시민들 위해서. 그리고 이때 당시 14년도 9월 달에 아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나 하고 나서 워낙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규제를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협약을 하면서 그때 그 시점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풀리는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이제 분양가 산정할 때는 실제 분양은 21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6억에서 7억 정도 분양을 했는데 그때 당시 분양가 예상 가격 상당히 낮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21년도에 최고가를 찍었을 때 하고 그때 이제 협약을 했던 2015년도 하고는 완전히 그 부동산 아파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당시에 그 누구도 대장동에서 2021년처럼 이렇게 분양가가 급등해서 떼돈을 벌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망할 수도 있다는 경고는 있었죠.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침체돼가지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경고는 있었지. 나중에 분양가가 엄청 치솟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만약에 망하면 돈을 물어내야 되는데요, 성남시도.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LH가 이제 그 포기한 것도
그 LH의 부채가 100조 가까이 하루에 이자만 해도 예, 엄청나게 냈지 엄청, 않습니까? 그런 예. 게 이제 작용을 했었고, 이게 이제 30만 평인데, 30만 평을 지금 전체 이익의 70%에서 600, 6,600억 정도가 이제 거기서 1,800을 빼니까 4,400억 정도가 배임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체 이익이 약 1조, 그 9,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30만 평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1조 가까운 이익을 낸다. 그럼 그동안 LH는 도대체 얼마를 이익을 그렇죠. 냈다는 거 역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예. LH 부채가 100조랍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냈을 텐데, 부채는 많고, 뭔가 그렇죠. 굉장히 LH 사업도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오늘 검찰이 정말, 정말 저는, 저도 뭐 법학을 전공했고, 수십 년간 우리 이런 사회운동을 연구를 했는데, 70%라는 배당임리를 제시했어요. 자, 우리 김용주 변호사님, 박윤동 사장님, 뭐법 잘하시. 우리나라 법에 개발 이익을 70% 환수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나요? 아예 처음부터? 지금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개발 이익의 20% 내지 25%로 이렇게 명시를 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검찰놈들은 오늘 보니까 이익이 한 1조쯤 됐는데 70%인 6천억은 무조건 성남시 목인데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한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70%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방금 아까 말한 의왕만 해도 5대 5였는데. 그러니까 최대치로 끌어올리면, 이러면 법에 있는 기준은 20, 30%인데, 이러면 지자체장이, 야, 우리 그럼 우리 반땅씩 하자. 이런 경우, 의왕시는 그런 경우인데, 70%는 어디서 나오냐고. 배임으로 만들려고 숫자만 조작해버리면 법에도 없어요. 70%라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자로 생각해보면, 70%, 80% 내놔라 그러면 사업할까요? 안 하죠. 소리 낼지도 모르는데. 개발 이익 산정과 관련된 법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개발 이익은 뭐다?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그거는 토지 부분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검찰에서 지금 산정하면 아파트 분양가 깔려 다 놔놨어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법적인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거죠. 그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들은 나중에 지금 보세요.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훨씬 떨어질 거예요. 투자한 사람도 다 손해보고 그럴 텐데. 그것을 어떻게 분양가가 엄청나게 급등할 걸 예상하고, 지금 아파트 분양 사람들도, 투자한 사람들 그거잖아요. 저희한테 상담 제로 온 것도 그거거든요. 분양가가 엄청나게 높을 거다. 그래서 이익을 볼 거라 했는데, 길 가다가 속은 거예요. 그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막뭐 선물 좀 주면서 들어와서 오피스텔 투자해라. 뭐 분양가. 근데 설명한 거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돈 돌려달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네요. 아, 그때만 해도 분양가가 엄청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떨어질지 몰랐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기는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하락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사기가 안 되는 거거든. 그 경우마저도. 왜냐하면 진짜 분양가 상승을 위해서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아첨해갖고 이렇게 계약을 유도한 건 맞지만, 처음부터 분양가 떨어질 거 알고 한 거면 사기지만, 아니면 사기가 안 되잖아.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법에도 없는 70%를 딱 규정해놓고 성남시가 70% 가져갔어야 했는데 안 가져갔으니까 배임인데, 그 70%인 금액이 6천억대인데 거기서 그것을 배임액을 그렇죠. 부풀리려고 판사를 겁박으려고 속이려고 아예 대부분 인정했던 5,500, 300 중에서 대부분을 빼버리는 이런 조작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거의 뭐 이재명 시장을 거기 신적 반열에 올린 거죠. 뭐 아, 이거 그렇죠. 다 예측해 흥이나 할 가지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힌도 뭐 못 하겠죠. 1조 정도 날 건데 뭐 이거는 사실은 좀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보면 볼수록 저는 좀 측은지심이 듭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 속이 어떨까? 내가 이거 성남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다 하나하나 다 싸워가면서 뭐한 건데 이거 뭐 본인이 또 없잖아요. 그 본인 뭐 아마 본인 이뭐뭐 뇌물 받은 게 있었으면 아마 가루가 됐을 무슨 거예요. 뇌물이 뭐 400 얼마로 해놓고는 그렇게 난리 피워놓고는 왜 없어요. 그건 쏙 빠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불법 대선 자금으로 받았다는 내용도 쏙 빠지고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쌍방울 보세요. 무슨 변호사비 대납으로 수사 시작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뭐 변호사비 대납 아예 없어졌어요. 대북 송금으로 쌍방울 이제 개인 비리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걸 왜 이재명하고 연계하는 겁니까? 아, 자, 그러니까 한번 짚어봤고, 김용춘 변호사님이 조금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한번더 저기 마무리 한번 해주시고 오니까, 아까 그거 되게 좋았네요. 그동안
그 역사적으로 개발 부담금 환수한 게총 얼마였다? 그렇죠. 연간 그때 당시 연간 2천억에서 3천억 수준밖에 안 돼요. 매년 합쳐서 야, 그렇죠. 전부 우리나라 전체. 모든 개발건 몇천 건 몇만 건 합쳐서 몇천 건 몇만 그렇죠. 다 합친 게 전국 지자체 다 합한 거죠. 2천억 정도인데 이재명은 단한 건으로 5,503억을 가져와 버렸다. 단일 사업으로 그렇죠. 그것도 단일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절반 이상 그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다 시민의 이익으로 뭐 도민의 이익으로 갖고 올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뭐 그거는 안 하는 이유는 뭐 로비받아서 안 하기도 그럴 수도 하고 있을 거고. 피곤해서 안 하기도 하고 예. 개발업자들하고 계속 그렇죠. 협상도 해야 되고 또 마음 바꿔야 공무원도 되고 일해야 되고 예. 이러니 그냥 넘기고 그냥 손 턴다. 뭐일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하는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정말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의 결과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정치는 아니다. 그리고 저는 보면 볼수록 저는 확실히 이재명 시장 너무 훌륭하게 일 처리한다. 사심 없이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 것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될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뭐 검찰이 이렇게 털면 뭐라도 나올지 않을까? 뭐좀 혹시라도 혹시나 뭐 이런 의구심이 없을 수는 없죠. 뭐 인생을 다 터는데 뭐 수년간 걸쳐가지고. 근데 이거 오늘 그 공소 그이 기소하면서의 그 사실을 보니까 아별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뭐 내일 이제 11시에 뭐 11시 반이죠. 그 국회 본관 앞에서 뭐 아마 규탄대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모두 나와서 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될것 같아요. 저희 지지자들은 정말 이재명 시장 저도 성남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보지만 이렇게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 그런 뭐 사적인 이익 이런 거는 그 엄두도 내지 않는 그 분위기 때문에 어떤간 자신감 있게 이번에 이 검찰발 쿠데타죠. 검사발 이 쿠데타를 완전히 좀 진압하고 윤석열 정부 좀 끌어내리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이 바람입니다. 예. 이번 검난을 또 사법까지 가세한 곽상도 무죄까지 가세한 이 사법 반란을 밀란으로 정말 밀란을 일으키는 심정으로 진압해야 하고 제압해야 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천공, 최은순 정말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여섯 명의 우두머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임세연 TV에 보니까 아인삼 카이트님께서 정규재 왈, 이재명은 성남을 반전시켰다. 이 검찰 논리라면 전국 시도자 전부 구속해라라고 팬의 마이크에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뭐 사실인지 나중에 확인해 볼 텐데. 실제로 만약에 이재명이 5,503억을 환수시켰는데 배임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동안 그 민간업자가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겼는데 한 푼도 환수하지 않은 부산 LCT부터 해서 양평군의 김성교 국회의원부터 해서 나머지 시도지사들 전원 구속돼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한 푼도 환수를 안 해버렸잖아. 민간업자한테 다 그렇죠.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직무유기죠. 아무것도 안 했어도 직무유기니까. 그거는 뭐 환수할 수 있었던 걸안한건 이제 하여튼 배임도 될수 있지만 뭐 최소한은 다 직무유기다. 전국의 그러니까요. 모든 아니, 지자체 지금 검찰 논리하면 그거잖아요. 무조건 70% 확정 이익을, 무조건 최종 이익의 70%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은 지자체장들은, 이재명은 지금 검찰 논리로도 먹었네. 몇천억은 먹었다고 돼있잖아요. 환수했다고 돼있잖아요. 검찰 논리로도. 근데 한 푼도 환수하는 자들은 지금 다 저런 징역 한 3, 40년씩 살려야죠. 시도지사들. 그리고 성남FC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만약에 법에 의해서, 조례에서 시장이, 시민구단의 광고를 띄워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광고비를 안 받고, 만약에 이 성남FC를 운영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1년에 몇십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배임이죠. 그게 네, 배임이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배임이다. 광고비를 안 예, 안, 받아오면, 그렇죠. 광고를 받아오면 칭찬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잠깐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남 시민이니까. 성남FC 망할 뻔했던 거. 그러니까 그 사실은 또 FC 이게 우리 그 이재명 시장이 처음부터 이거 인수하겠다고 하지도 그랬듯이, 않았어요. 예. 스포츠계랑 축구계, 그 예. 다음에 시민들 중에 팬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성남 일하 시절에 영광이 생각나서, 그렇죠. 그 어쩔 수 이야기도 해주세요. 없이 이제 시민구단으로 운영을 하는 결정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응원을 좀 많이 갔거든요. 아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런 노력이 그럼 결국 이익이 다 어디로 가느냐예요. 그러니까 대장동도 그렇고
이재명 시장의 노력이 그럼 누구 이익으로 가느냐 했을 때다 시민과 성남시에 대한 이익이죠. 거기에 뭐 이렇게 그 생활경영을 끼고 그 측근이 뭘 받았을까?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거기서 이익을 취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시장은 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절 아예 못하게 녹취록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결과하고 성남FC도 이 시민구단 운영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최대한 덜 들어가게 그 조례로 돼 있고 그렇기 위해서 성남에 사실 IT 유수기업이 많습니다. 뭐 네이버, 다음 이제 그런 기업들이 광고 이런 걸로 또 사실은 사회 공익 활동을 또 해야 돼요. 이런 기업들은 그 이익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그 성남FC를 위해 쓸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한 이게 사실은 칭찬받을 적극적 행정인 거죠. 근데 이거를 뇌물로 누구를 위한 뇌물인지 모르겠지만 성남 시민을 위한 뇌물이라면 그건 좋은 뇌물 아닐까요? 좀 이거 좀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끌어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가 다칩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이렇게 올바른 행정을 피고 갔는데도 찾다 찾다 찾아도 안 나오니 주위에서 계속 사람들이 다치죠.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뭐 행정하다 보면 좀뭐그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뭐저 실수를 그런 했거나 뭐또뭐 비리에 또 네, 얼른 될 수도 그렇죠. 얼음 있지만 받침 탈탈 털하고 그런 것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지금. 주의만 나오잖아요. 그것도 거의 안 나오는데 거의 아주 일부만. 나오면 건다 그런 주의에 좀 부주의 잘못들 이런 것들이지 이게 뭐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조작을 해서 이걸 뭐 뇌물을 받고 이런 것들은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올 앞으로도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원칙을 갖고 싸워서 이 검사공화국,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돼서 우리가 군부독재 몰아냈듯이 이 검사독재도 이번에 청산하는 계기로 좀 삼아야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구속영장에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는 건데요. 뇌물 액수가 수백억이라는데 그걸 역으로 환산하면 성남 시민이 혈세로 내야 될 수백억을 그렇죠. 기업들이 광고로 유치한 적극 행정, 오히려 박수받을 행정이냐. 제가 이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33억입니다. 얼마 전에 영암에 제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남 영암 아시죠? 영암이 옛날에 그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 열악인데 영암이 씨름단이 유명합니다. 지금 이만기 강호동을 뛰어넘는 선수가 하나 나왔어요. 최근에 그 천하장사 백두산에 휩쓰는 선수가 있어요. 제 이름 갑자기 생각나는데 TV에도 나왔어요. 아주 젊고 영암 군청 소속이에요. 근데 이 선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어쨌든 그 선수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나머지 씨름단 운영하는 비용이 1년에 매덕 최소 매달 몇십억이 들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암군에서 없애려고 그랬어요. 힘드니까.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군민에. 진짜. 근데, 영암군, 이제 그 씨름 감독님은 내가 기억나요. 김기태 감독이에요. 김기태 감독님이라든지, 그 김기태 감독님 지인들, 영암이나 전남 씨름을 좋아하는 분들이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진짜 우리 구단, 유망한 선수들, 진짜 군의 명예를 빛내고, 씨름업계 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영암 군수님이, 이제 서로 바뀐 영암 군수님, 우리를, 제발, 굽어 살피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남 지역에 인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니, 그 좋은 구단을 왜 없애냐? 그때 세금 부담 때문에 그런데요. 아, 그럼 광고로 받으면 되지 않느냐? 제 말이, 내 말이. 그러면, 영암군청 소속의 지금 실험 선수가 지금 김기태 감독 말에 의하면, 여러분, 누구 선수인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아줘볼래요? 지금 영암군 얼마 전에 천하장사, 백두장사 설날 때다 휩쓴 선수인데, 김기태 감독님 말에 하면, 이만기와 강호동을 뛰어넘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라는 거예요. 저도 보고 그러면 싶다. 그런 선수가 있으면, 내가 아, 전남적 키워야지. 기업이다, 영암군에 있는 기업이다, 광고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써야지. 선수가 나가서 우승하면, 거기 삿바에, 예를 들면 김용춘 건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박연기 노무법인. 그렇죠. 그럼 한 10억 내야지. 아, 제가 있으면 되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뇌물을 적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역시 전국의 지자체장들은 전부 다 구속돼야 된다는 거잖아. 시민구단 운영하고 있는. 뭐 하여튼간 그 옛날 그 뭐죠 우리나라 역사극 보면 뇌제를 알렸다 뭐 이렇게 불 때까지 고문하고 없으면 만들고
뭐 근대 사법 체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사실은 뭐 저는 뭐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명백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처벌하겠다. 뭐 진짜 죄 있으니까 책임 묻겠다가 아니라 아 망신 주고 그다음에 모욕 예 모욕 주고. 주고 그다음에 선거에 내년 총선에 최대한 이용해 먹겠다. 뭐 이거 이상 본인들도 알것 같아요. 이 검사들도 알지만 뭐 그게 그 용도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이 자들은 듭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시킨다고 하면 출세한다고 하는 거고, 정치검찰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들은 구속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흠집 내고, 민주당이 분열을 유도하고, 벌써 분열 주자를 나왔잖아요. 뭐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라. 정의당이 분열시키고 있고, 박지원 씨.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라는 거예요. 아, 부결을 가결시켜라는 거예요. 아니, 죄도 없는데 왜 가결을 합니까? 아, 임세현 TV의 촛불 하나님 고맙습니다. 김민재 선수 맞습니다. 김민재 선수 박수. 김민재 선수예요. 진짜 실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시름 선수를 저도 봤는데 우연히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상대 선수가 그 대비를 안할 정도로 민첩하게 등치도 큰데. 다음에 한번 우리 예. 안익을 TV 초대 한번 아, 올까요? 영암군청 시름단 영암군청 시름단의 김기태 감독님 그때 제가 전화 통화했었죠. 알겠습니다. 군수님이든 누구든 이 시민 스포츠 구단을 이렇게 매각하거나 폐지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암 국민의 자랑, 전남 도민의 자랑, 김민재 선수를 키웁시다. 내가 막 장난으로 그랬거든요. 광고를 받는 거 도와드리겠다. 막 힘들어도 알아도. 아니, 그렇게 한 거잖아. 이재명 시장이.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더 잘할까요? 이게 그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적극 행정. 그러니까 사실 적극 행정하면 좀 면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앙정부도 그렇고 안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요. 복지노동개발 복지노동하고 하잖아요. 그게 공무원으로서는 제일 좋거든요. 뭐 정권 바뀌면 조사받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했던 게다 문제가 되니 안 움직인다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아는, 그럼 왜 우리 혈세로 월급 주고 봉급 주고 합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한 건데, 이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상을 줘야죠. 그 시민의 혈세를 줄이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기본 철학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쪽의 철학은 민간의 이익은 100% 민간이 가져가야지 그걸 공익환수하느냐. 왜냐면 민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좀 있는 분들이잖아요. 뭐 건설업자가 됐든 뭐그 금융업자가 됐든 대부분 이제 국힘의 뭐 지지자가 됐든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보면 50억 클럽 보면 다뭐다 검사나 뭐뭐 뭐 대법관이나 다 있는 사람들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조사는 안 하고 그런 수사는 안 하고 그러게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적극 행정한 것은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보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그뭐 양비론 이런 거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민주화 투쟁했듯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 대응을 하고 이재명 우리 당대표 지키고 싸워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나중에 누구라도 이제 타겟이 되고 검사가 검찰이 얘 죽이겠다 마음먹음 재물이 되는 그런 세상은 없어야죠. 이런 식으로 털어서 아니면은 특수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최종적으로 뭐 유죄를 판결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론 재판하고 망신 주고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냥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그런 작업을 여태까지 했는데 성공했으니 앞으로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아, 아, 이거 했다가 검찰이 맘만 검찰이 먹으면 사람 너는 죽이니까. 그냥 죽어야겠어 하면 제 인생도 털거 아닙니까? 뭐 저도 이 현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쓸 수만한 게 없겠어요? 그런 거다 털면 좀 그런 걱정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 사실은 하여튼 그 미친 뭐 강아지처럼 날뛰면 몽둥이와 제갈을 물려야 되는 타임이 예, 지금 타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50분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기, 우리 힘찬 하루 녹각 연기 진행 한번 드리죠, 여러분. 이겁니다. 10분 정도 더할 건데, 끝까지 계세요. 자, 요게 우리 청년 농부가 짓는 힘찬 하루 녹각 연기 진행이에요. 버섯집인데, 몸에 엄청, 먹어, 얼른 드셔보세요. 힘난다, 힘나. 진짜로, 힘나죠, 야, 힘나죠. 맛있는데요? 지금 맛있는데 약인데요, 약? 약인데 맛있어요. 이제 달고. 그럼 두 분이 사야죠. 예. 이 임찬 농부, 젊은 청년 농부인데,
제가 광고를 했는데 안 팔리고 있대요. 어디 계신 경북 상주에서 농사를 아 지으세요. 상주요? 예. 아 상주 그래서 좋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안디걸TV 상디PD님 10% 할인인가요? 네. 임차나루 녹각 영지진에. 이 보이는 이게 영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 녹각이 예. 녹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슴 뿌리처럼 예. 모양. 사슴 녹각, 사슴 뿔. 녹각처럼 생겼다 해서 영지버섯이에요. 이게 버섯인데 이렇게 사슴뿔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식물성입니다. 뭐 예, 동물성 이렇게 아닙니다. 생겼어요. 이렇게 10뿔씩 들어있어요.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광고를 이게 이제 저번 주부터 했는데 하나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제가 부모님께 사드리려고 제가 샀거든요. 아, 슬프다. 네, 여러분 돈줄 좀 내주세요. 여기 버섯농원, 햇살 담은 버섯농원 돈줄 좀한 번씩만 내주세요. 제가 상주의 이분께 민주주의 시민인데 우리 저기 영암에서 좀 사주죠. 그래서 30개 얼마죠, 등미님? 총해서 제가 이거 지금 그 화면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래요. 확인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 안진글TV, 임센TV, 인사이트TV에서 공동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버섯 진행 먹고 힘내서 나머지 방송 또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삼 진액도 이것도 되게 좋아요. 이거요? 마저 드시죠. 산삼 순백. 마이봄 체크, 산삼 순백. 근데. 정말 진보계 유튜브에 엄청 광고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네, 화면 띄워드렸습니다. 네. 47,000원인데, 여기서, 30개 드리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10% 할인도 들어가고, 10% 배송비도 할인. 배송비 무료고, 무료고. 네. 안진걸TV, 인사이트TV, 임센TV 애청자로 말하면 배송비 무료 10% 할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산삼순백. 진짜 맛있어. 저, 진짜 몸이 제가 지금 힘들어잖아요. 힘들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마시는 동안에 이제 영상을 좀 하나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만 기다려 1분 주십시오. 30초? 네. 1분 30초 하고 네. 10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경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지난 먹지.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10분 달리겠습니다. 임센TV, 인사이트TV, 안진걸TV. 임센TV는 1000명 돌파했고요. 인사이트TV는 5000명 돌파했습니다. 안진걸TV는 이제 8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달성하면 제일 좋을 텐데. 자, 김유평 과장님 마지막으로 네. 전문성을 발휘해서 저기 개발 이익 환수하는 방법? 요령?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현행 법상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는 이제 근거 법률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랬는데 그 규정의 한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분 조금 공익성이 있다 그러면 면제를 해주거나 50% 감면을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 부분만 그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두 번째는 이게 공시지가를 또 기준으로 해요. 개발 전 공시지가, 개발 후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시세의 50에서 그렇잖아요. 60%잖아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개발이익 환수의 개발 부담금 가지고는 개발이익 환수하기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거의 10년 정도 외국 사례하고 서울 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박원순장 때 수차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전 협상 인허가를 내줄 때 이제 사전에 그 개발이익 얼마를 이제 내는 걸로 협의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으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해라. 예. 이게 있다 싶으면은 이게 이제 사전 협상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그때 당시에 이걸 인용한 겁니다. 인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너희들이 가능하겠다. 네. 근데 이 산정하는 자체가 도시개발법에 이제 결합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게 결합개발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결합개발을 활용해서 개발력 환수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렵고 그렇죠. 복잡한 거죠. 네. 그러니까는 거의 10년 연구 끝에 그 다음에 결합개발하는 방식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해서 네. 개발력을 환수한 게 명백히 보이거든요. 이재명 시장한테 네. 박수를 보내야 될 상황이네요. 원래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 피곤하니까 차라리 그렇죠. 민간업자한테 네.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뭐 당원을 받거나 오히려 특혜를 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는 우리 신경 안 쓸 때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렸다는 그동안에는. 그렇죠. 그래서 떼돈을 다 벌게 해주고 민간업자들한테. 이게 국힘당 세력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네. 아, 이제 여러분 내가 비밀을 알았다. 국힘당 세력은 그렇게 해먹었는데 토착 세력들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세력들하고 이재명이 나타나서 갑자기 5,503억이나 받아간 게 앞으로 지들 이게 심장 타격이 되니까 그런 일 앞으로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고기 간수한 놈은 배기도 안 하고 쳐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지자체인데 앞으로 이렇게 복잡한 일을 안 하겠죠. 네, 네. 그냥 민간에 민간업체 맡기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과 부동산 투기 세력, 토착 비리 세력의 네. 세상이 되고 그런가 로비하는 검판사들은 만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분들.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더더욱 지켜내야 되겠죠, 여러분. 네. 예, 좋습니다. 저기. 이렇게 똑똑한 김영춘 백과사님은 하남에서 풋살 모임도 하시고 나중에 뭐 하남 시장 후보로도 걸었다던데 사실입니까? 이제 하남에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네. 시장이 바뀌고 나서 가장 그 눈에 띄는 게 네. 저희가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관 민감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수출을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환경이라는 그 교육이 환경부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청소년들 미래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의식을 환경 의식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시에서 가장 먼저 한 게 환경 교육 예산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정권에서 전 그 당이 다르다라는 네. 이유로 무조건 거기에서 중점 사업했던 걸 깎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눈에 보여요. 지금 네. 윤석열하고 오세훈이 하는 똑같잖아요. 네. 노조를 간첩으로 몰고 노동자를 부패 세력으로 행정사범을 몰고 시민단체를 부패 세력으로 몰고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을 하고 뭐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네. 위해서 뭘 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논리 뭐 자기 이념하고 안 맞다 이런 논리 너무 단순해요. 그걸 보면서 그럼 하남시장에 내가 나가겠다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와. 한번 뒷거리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3년 더 있어요.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하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은 생각은 없지만 언젠가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꿈은 있습니다. 꿈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들 또 도와주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꿈은 있습니다. 김영춘 박사님께서 하남시장에 대한 꿈이 있다는 걸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유양 풀뿌리 민주주의 또 지방자치 주민 복리 발전시키려면 이렇게 양심적이고 전문성 있고 투명한 분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영기 노무사님도 지난번 시장 성남시장 선거 예비 후보로 나갔었잖아요. 예, 민주당 예비 후보로 나갔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때 이제 전략공천이 되면서 꿈을 그 한 7명 정도 예비 후보가 있었는데 다 이렇게 예, 손을 놨죠.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그럼 다음 성남시장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그 보니까 이 이재명 그 우리 당대표처럼 시장을 하고 도지사를 하고 하는 네. 정치도 있지만 이 국회를 좀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아, 그렇죠. 민주당 네. 너무 답답한 네. 사람 많아. 아직도 여당인 줄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좀, 아니 어떻게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찬성해야 된다거나 당대표를 내려놔라거나 죄도 없는데 뭐 큰 잘못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뭡니까 도대체. 나는 이재명을 안 좋아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이게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마녀 너가 아닌 걸 증명을 하면 이제 그 안 죽는 건데 그냥 불 그냥 지르는 겁니다. 그냥 죽으라는 거죠. 똑같아요. 근데 이 마녀사냥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침묵만으로도 동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이 뭐 체포영장 뭐 이거에 대해서 집행 되게끔 해야 된다거나 참. 뭐
이 죄가 없으면 그 네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 뭐 이런 것들은 좀 반헌법적인 조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당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그걸 신분을 지키게 하겠다는 그런 헌법적 명령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정략적인 판단으로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포기한다. 그거는 저는 국회의원 직무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 개인적 비리라도 뭐 하나라도 나와 있으면 좀 달라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뭐 방어하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개인적 비리가 1도 없어요. 그거 다 뭐 직무와 관련된 적극 행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게 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만으로 죄인데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 먼저 국민을 그렇게... 배신하는 행위고 네. 민주주의와 야당을 짓밟는 검찰 독재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정의당하고 민주당 내에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체포 동의안 가결해야 된다. 당대표 그만둬야 된다. 뭔 죄가 있어서 그만두냐? 어, 너희 부모님이 네 당에 네가 존경하는 정치인이 죄도 없는데 그래 코너로 몰려도 그렇게 이야기할래? 옛날 같았으면 아마 제일 먼저 나와서 또 싸울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하면 탄압이다. 뭐 정치검찰에서 공작이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님, 노회찬 전 대표님 포함해서 지금도 얼마 전에도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놈들이 지금 이 정권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작이 없다? 장난 안 친다? 진술이 다 바뀌고 있는데 갑자기?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힙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국회 내 기자회견도 제가 다녀왔고요. 안진걸 TV에서 생중계도 했습니다. 내일 민주당이 대규모 국회 안에서 집회도 한다 하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가주시고요. 특히 토요일 날 수십만 명 전국 총집중 집회가 있습니다. 3시에 용산 집무실 앞에서 행진하고 달뜻 시작하는데 이때도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힘 모아가지고 정말 이 위기를 분쇄하고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좀 이따 7시 15분부터는 우유종 TV, 안진걸 TV 공동으로 전수미 변호사님하고 청년 정치인들의 대담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쉬었다가 그것도 봐주시고요. 전수미 변호사님이 아마 우리 김용춘 변호사님, 박영기 노무사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자, 네. 잠시 이벤트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예. 전수미 변호사님이십니다. 제가 안진걸 소장님 왕찐 팬인데 이게 아이고 팬이 아니고 제가 달달한 사랑의 마음을 아이고 그리고 예.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하는 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선물로 하트표시 제 마음입니다. 너무 훈훈합니다. 전수희 변호사님께 박수 하나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7시 15분부터 전수희 변호사 프로그램 잘 봐주세요. 안진걸 팀장님 사랑합니다. 어제 20년 만에 처음 봐요. 제 마음, 달달한 제 마음. 제 주변에 뭐 평소에 저를 뭐 이성은 아니면 좋아한다는 여성들이 있는데 다 연락이 없더라고요. 처음이에요. 저 마음을 직접 표현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릴게. 이제 마무리 말씀 한 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신상진 시장 그 인수위가 네. 불법 행위를 했다. 조례, 그러니까 네. 법령에 근거 없이 뭐 정상화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뭐 조사하고 뭐 고소하고 고발한 걸 이제 그 경기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했어요. 네. 주민 200명 이상 모아서 서명해서 네. 그게 이제 내일 금요일 경기도에서 그 주민감사 청구 심의회가 열립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 심의회에 참여해서 이제 진술을 할 건데 이제 그러면 이 부분 이제 그 성남에 신상진 시장이 이제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를 좀 받게 네. 될 것 같고요. 그 후속 뭐 조치 등등으로 다시 좀 그 대장동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 성남 시민들과 함께 좀 서명 운동도 지금 그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성남의 민주 애국 시민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아마 야탐역 광장에서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다시 그 공지 드리고 하여튼 예, 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 성남 시민들에게 큰 행운, 큰 일꾼 박영기 노무사님이십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영기 화이팅! 예.
자, 김현님과 강사님께서도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30만 평 개발에 1조 원 가까운 이익을 냈다라는 이 검찰의 논리가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아마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정치 검찰이 어떻게 보면 정치 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분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오늘 대장동 사건은 당군 조선 이래는 최대 공익안수 사건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칭찬을 받아야지 이렇게 마녀사냥해서는 안 된다라는 400명 가까운 감정평가사들의 시국선언과 이재명 당시 대통령 지지선언을 이끌었던 하남의 큰 일꾼 또 하남 강동권 그래서 시민 풋살 모임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웅춘 평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남의 큰 일꾼 전국 노무사회 회장까지 지내서 노동정책 전문가 노동전문 시민 활동하러 활동해 오신 우리 박영기 노무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방송 끝나면 7시 15분에 바로 안진걸TV 위종TV 전수희 변호사님과 젊은 정치인들의 토크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오늘 임세현TV 인사트TV 안진걸TV 서로 상호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내일 민주당 집회를 가급적 생중계해야 될 것 같고요. 토요일 날 3시부터 있는 2월 18일 전국 총집 중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골기대에 또 생중계하고 7시 집회가 끝나면 이어서 변희재 대표님 팀이랑 정통보수 팀이랑 좌우 중도합작 약식 집회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 한동훈 정권 타도를 위한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 오프라인이든 정 안 되면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75분 동안 65분 동안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았는데요. 여러분과 약속 이행하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자 덕립 PD님 뭐 마지막 공지 있으신가요? 네 10분 후에 다시 수미다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은 방송 잠깐 쉬나요? 네 빨리 저도 지금 링크랑 다시 또 새로 그렇군요. 세팅을 네, 해야 돼서 네 빨리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안진걸TV 의정TV 전수희 변호사 프로그램 많이 봐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